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먼저 가볍게 인사를 좀 나누고 가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입양 가족의 상징이 됐어요. 로봇 딸이 김세진 군. 아니, 이젠 김세진 씨네요. 그동안 성장 과정을 저희 아침마당 통해서 간헐적으로 보여주셔서 유난히 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네. 잘 컸어요. 네, 아주 늠름한 청년이 됐는데 죄송하지만 나이를 좀 여쭐게요. 지금은 24살이 되었고요. 현재 뉴욕주립대학교에서 경영학과 공부하고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 제 기억으로는 학부 전공은 스포츠과학? 네, 원래는 스포츠과학과를 전공을 했었다가 저도 이제 취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을 따라서 우선은 경영학과로 공부하고 미래의 저의 꿈인 IOC의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아마 이덱사연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신생아 때, 6개월 때 엄마를 처음 만나서 28개월에 정식 입양이 되고 누나 밑에서, 엄마 밑에서도 잘 자라줬습니다. 어머니 더 젊어지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요즘은 아무래도 세진 군 손이 좀 덜 가는 거죠? 네, 이제 수영을 그만하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 손이 갈 일은 없고요. 저희 아이들은 또 20살이 되면 다 저에게로부터 독립을 해서 스스로 삶을 만들어 가요. 그래서 지금은 제 손이 갈 일이 없습니다. 그 세진 군 누나도 잘 지내요? 너무 잘 지내요. 네, 결혼을 해서 두 딸의 엄마가 됐어요. 아이고 벌써. 아유, 우리 할머니 되셨네요. 네. 네, 이런 이렇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또 자세한 얘기 들어보고요. 네, 그 옆에는요, 다섯 가족이 다 총출동한 아주 특별한 가족이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 세 딸에게 다 뺏겼다라고 주장하는 어머니, 아내 조성숙 씨, 그리고 분당의 유명한 딸 사랑 아빠 정정조 씨, 네. 또 가슴으로 낳은 딸 정수아 양, 수아 양의 쌍둥이 동생 정하늘, 정나라 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요 세 딸 한창 예쁠 때지만 또 한창 예민한 나이라 세 딸 키우시려면 아버님 많이 힘드시겠네요. 아, 뭐 힘든 건 없고요. 네, 너무 행복해서 하늘을 날듯이 둥둥 떠서 살고 있습니다. 네. 야, 아버지는 둥둥 떠서 사시는데 그럼 어머니만 힘드신 건가요? 아, 이제 사춘기를 지나는 딸과 사춘기 올라오는 쌍둥이 때문에 아빠는 둥둥 떠서 살고 엄마는 얼굴이 노랗게 떠서 딸고 살고 있어요. 네, 아이고 이런. 네. 이 되게 재미난 사연 들어볼 텐데. 자, 요즘 뭐 온라인 계약 중이니까 수아 양 모처럼 일찍 일어났겠네요. 네,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서. 네, 그래서 아직 알딸딸해요. 아니 뭐 일찍 일어난 것도 그렇지만 교복도 되게 오랜만에 입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맞아요. 우리 하늘양 나라양 어때요? 방송국에 보니까. 언니 덕분에 방송국 처음 와봐서 떨리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요. 네. 아유. 우리 나라양은? 되게 신기하고. 신기해요. 네. 신기해요. 신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눈코입 달린 똑같은 사람이에요. 얘기할 때는 그 얘기신 전부 다요. 저를 유재석이다 생각을 하고 제 쪽을 쳐다봐 주세요. 그래야 카메라에 이쁘게 나와요. 맞습니다. 저쪽 쳐다보면은 마치 바다 양미리 쳐다보는 것 같아서. 조금 좀 이게 옆으로 나와. 네. 이렇게 쳐다보셔야 아니, 돼요. 아니 양미리는 월요일의 별명인데 또 하니까. 네. 자,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어머니 아버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가정 위탁을 하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한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위탁부 주재욱 씨, 위탁모 오운선 씨, 위탁모 윤남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아주 귀한 일 하고 계신데요. 입양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아이 돌봄입니다. 그러면 몇 살 때 아이가 들어와서 몇 년째 키우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윤남이 어머님부터 하실까요? 네. 저는 10살 때 위탁을 해서 지금 7년째 17살 되는 두 쌍둥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유, 쌍둥이를. 네, 주재욱 아버님. 아, 저는 12개월 된 남자아이를 지금 13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네, 아유 대단하십니다. 오윤선 어머님.
네, 저는 19개월 된 여자아이를 지금 7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아유, 한참 손이 많이 갈 때겠네요. 네. 자, 이분들의 사연도 잠시 후에 또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입양가족, 위탁가족을 위해서 더 좋은 정책들을 많이 개발해내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 한 청년 하나 더 있어요. 아, 네. 네. 그렇죠. 네. 제가 너무 빨리 갔네요. 그러게요. 위탁가정에서 아주 잘 자란 청년 이동권 씨,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어려운 자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몇 살 때부터 위탁가정에서 지낸 거예요? 아, 저는 13살 때부터 13년 동안 가정위탁을 지냈고요. 이제 올해 2월에 보호가 끝난 보호종결아동입니다. 와. 네, 아유, 또 잠시 후에 자세한 사연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저 하시죠. 네, 네. 다양한 정책을 늘 개발하시고 도움을 주고 계시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윤혜미 원장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충북대학교에서 아동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이제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아동권리보장원이 어떤 단체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동권리보장원은 그동안 여러 8개 기관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던 아동 관련 서비스들을 전부 다 통합해서 이제 아동권리보장원 하에서 하나로 통합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국가의 공공기관입니다.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은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과 같은 이제 가정형 보호, 그러니까 입양이라든지 가정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 좀 전에 동건군이 얘기했던 그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 서비스도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대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 예방이라든가 치료라든가 이런 정책과 서비스들도 개발하면서 돌봄 사업도 역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오늘 방송 보시면서 입양이나 가정위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저희가 남겨드리는 전화번호로 상담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다양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한 가정 한 가정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세진군 어머님께 여쭐게요. 세진이가 그 가정에 선물처럼 간 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군요. 네. 네. 6개월 때 이제 제가 자원봉사하던 보육시설에서 처음 만났는데 너무 예뻤어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많은 분들이 세진이가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지만 저는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을 장점이 더 기대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쓸모를 찾아낼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 2년 정도는 금, 토, 일은 저희 집에 와서 사는 위탁 생활을 하다가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28개월 때 이제 아이를 낳게 됐어요. 우리 양정숙 어머님이 너무 예뻤다고 하신 말이 거짓말이 아니네요. 저희가 사진을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뚜렷하고 네. 귀엽네요. 아무리 예뻤던 아들들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 퉁퉁한 청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근데 뭐 위에 누나가 있다고 아까도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는 하나는 낳고 하나는 입양하자 뭐 이렇게 애초에 계획이 있으셨던 걸까요? 아니요, 저는 입양이라는 건 생각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희 친아버지가 5살이 되던 해부터 일주일에 하루는 누구에겐가 고맙다는 말을 듣고 와야 밥을 주셨어요. 그게 사람이 사는 도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봉사를 생활화할 네. 것을. 네. 5살 때부터 그렇게 이제 자원봉사를 매주 다니다가 우리 아들을 만나고 나서야 아, 내가 이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게 입양이었어요. 그래도 입양을 결정하기가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이제 네. 보통 많은 분들이 아 그러면 딸을 하시지 그래요. 아니면 건강한 아이를 하시지 그래요.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자식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낳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라는 대로 키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가슴에 와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꼭 이 아이의 엄마로 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낳은 아이도 언제 나에게 오르는 걸 모르는 네. 것처럼 네. 가슴으로 낳은 아이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시네요. 우리 양정숙 어머님은 단어를 사용하실 때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라고 그야말로 가슴으로 낳으셨다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본인의 결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딸아이라든지 정말 함께 생활해야 되는 가족들은 어렵진 않았을까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요. 많이 반대했어요. 근데 감사하게 제 딸은 저와 동일하게 신생아 때부터 제가 업고 또 자원봉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설과 보육원에 이제 다녀봤기 때문에 그냥 자원봉사의 한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동생이 생긴다는 것도. 봉사활동도 조기 교육이 가능하군요. 그래서 동생을 처음 만났을 때 엄마 이 아이가 우리가 아니면 다른 가족에게 입양되기는 힘들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나는 8년 동안 엄마한테 사랑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8년은 내가 양보할게. 내가 도와줄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까요?